팬들의 도네이션으로 제작된 첫 영상입니다. 루다님 이거 해주세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꼬마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6년차 댄스 크리에이터 그리고 18년차 댄스 트레이너로 하고 있는 루다크리스입니다. 여러분 시작 전에 아래 내려와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인데요. 최초로 도네이션으로 신청곡을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둘러보시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시작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컨디션이 완벽하게 딱 이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좀 어느 부분에서는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미리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 라이브로 진행한 이지 나노 분석에서 도네이션과 함께 신청해주신 곡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아까운 곡들을 신청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곡이 딱 그래요. 이미 활동은 끝나서 더 이상 트래픽이 몰릴 수도 없는 곡이지만 태민 팬 여러분들의 태민에 대한 의리 그리고 저에 대한 믿음이 합작이 되어 나온 오늘은 루다님 이거 해주세요. 첫 번째 태민 리즌이 있습니다. 이 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기가 좀 지난 곡이어가지고 보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감사한 도네이션으로 인해서 지나갈 수 없게 돼버린 그런 컨텐츠입니다. 라이브나 댓글 뭐 이런데로 슈퍼챗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금액에 따라서는 진행이 좀 약간 다르게 진행될 수 있는 점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 선을 정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이 금액적인 부분까지 부담을 해가면서 이거 꼭 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진행을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래서 금액에 대한 선은 아직은 정하진 못했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신청을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바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초반부에 태민이 고개를 빼꼼 내밀어가지고 진행되는 파트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기대가 안 돼요. 별로 감흥이 없어요. 왜냐면 태민이니까. 이런 것들. 오히려 이 부분에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안무에 대한 부분이나 되겠지. 그러니까 태민이 나와서 어떻게 하는지는 안 봐도 뻔하잖아.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이 조금 있는데 일단 움직임이 굉장히 좋죠. 뭐 퀄리티는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자, 다음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부분이었었어요. 이거 보고 나면 생각이 드는 게 아 뭐 저렇게 움직였구나 이렇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간단한 느낌이 드는데 그건 보고 났을 때나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막상 이 구성이 생겨나면요 저는 저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들 수 있나? 이런 구성으로 대답은 아니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막상 볼 때는 그렇구나 하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쉽게 해서 그렇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은 아닌 거죠. 이 구성 자체가 보시면 잘 보면 원래 일자, 일자, 일자 이렇게 있는 구성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쪽으로 몰리면서 이렇게 딱 진행이 되고 여기는 또 이대로 또 진행이 되는 이런 거에서 좀 많이 놀랐죠. 기가 막힙니다. 자, 이 부분에서 또 한번 놀라고 갑니다. 지금 방금 여기였었어요. 아쉽게도 이게 지미집이 이렇게 딱 가려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태민이 이렇게 도착하면서 소리와 함께 점점 올라가는 느낌이 나는 부분인데 그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뒤에서 댄서들이 손 모양을 극대화시키면서 태민을 끌어올리죠. 이렇게 빠바바바 이렇게 만들어 올리면서 기가 막힙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 부분 좀 놀랐고 자 여기는 태민이 밖으로 이동하면서 진행되는 파트인데 머리가 잘 써졌다고 생각을 해요. 잘 보시면 태민이 센터를 벗어난 동선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은 흔하지 않은 구성이라고 볼 수 있죠. 한번 보시죠. 지금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센터에 있던 태민을 옆으로 빼주는 이런 영리한 구성이고 안무는 일단 볼까요? 안무는 나나나나나나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진행되는 이런 구성이죠. 태민이 안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구성은 입체적인 그림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좋잖아요? 자, 긴 구간은 아니고 잠깐 지나가는 정도의 구간인데 좌우에서 몰려지는 형식의 그림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좌우에서 이렇게 몰리는 구성. 딱 봤을 때 이게 그림이 되기 좋길래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나는 만들려고 그러면 이런 거는 못 만들 것 같아서. 자, 팝을 세 번 치고 난 뒤 태민은 뒤로 숙이면서 빠지는 진행을 하는데 근데 이게 만들어지는 그림 자체가 상당히 좋고요. 이 부분도 볼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는데 막상 따지고 보면 그리 흔한 구성도 아니거니와 이렇게 이렇게 상상해서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되게 고차원인 거지. 이렇게. 막상 보면은 뭐 그렇구나 하는데 글쎄요 이게 그냥 그렇구나 할 만한 구성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50초 여기에 가사 형식에 맞춘 구성도 아주 좋아요. 가사가 원하는 느낌을 잘 살려서 뽑아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환기가 이루어지는 느낌이라서 중간중간에 이런 디테일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방금 여기 나나나나 여기
이런 환기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근데 전 이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56초쯤 보면요. 댄서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빠집니다. 근데 한쪽으로 우르르 많은 숫자가 나가니까 그 부분에서 시선이 좀 뺏겨서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보면 댄서들이 다 이쪽으로만 빠져요. 보이시죠? 전부 다 이쪽으로만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눈 좀 약간 눈에 밟히던데? 이렇게 봐봐. 너무 한쪽으로만 나가니까 이 안무에 집중이 안 되고 나가는 댄서들의 집중이 좀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이해는 안 되더라고, 이 부분은. 자, 다음입니다. 딱히 어떤 숫자빨이나 독특한 대형 없이 안무로 조지고 들어갑니다. 뭐, 물론 흐름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튼 과감한 선택이라는 건 변함이 없죠. 보시면. 좋죠. 근데 느낌상 이 파트에 남은 댄서들이 좀 에이스인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 컨트롤이 되게 좋더라고 다들. 못하는 댄서들 남기진 않았을 테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댄서들 말고 전체적인 댄서들에 대한 얘기는 후반부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파트는 아무에게나 줄 수 없습니다. 뭔 말인지 한번 일단 볼까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보시면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여유롭고 구간 자체가 짜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확실하게 차이를 느끼는 게 이런 구간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줬을 때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가 눈에 환해요. 나는. 그래서 태민이 이거 움직이는 게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거지. 이 부분에서 움직이는 게. 이거 다른 가수가 했다라 그러면 난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여튼 아마 웃겼을 거예요. 이거 봐봐, 이거 봐. 좋죠? 좋습니다. 아, 모든 곡의 구성은 벌스에서 가장 작은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이 부분에서 강하고 막 많은 인원이 들어오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올바른 느낌이긴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벌스 2로 딱 들어가는 이 구간인데 이렇게 숫자가 적은 게 가장 좋기는 하죠. 근데 여기 1분 18초 이쯤에서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화면 구성을 아예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서 저쪽으로 이동해서 안무를 진행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영리하다고 저는 느껴져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해서 3명이잖아. 근데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면 태민까지 4명이 되는 건데 이쪽에서 굳이 한 명이 붙어가지고 여기서 또 4명짜리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3인이 하던 그림에서 바로 다시 붙어가지고 이쪽에서 그림을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아예 섹션 구분 이쪽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훨씬 좋아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새로 아예 공간 이동을 해서 자, 이 부분도 그냥 한번 일단 보고 이야기할게요. 이 부분 아 너무 좋아. 나 이 부분이 제일 좋던데 이번에. 이 부분 보면서 아까 말했던 새로 만들어진 섹션에서 안무가 어떻게 끝날려나 하고 보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왜냐면 이게 끝날 때 보면 되게 약간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려나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연결이 이렇게 줄지어서 이렇게 근데 이게 그룹에서는 불가능한 부분인 게 이렇게 줄지어서 이동하는 동안에 보시면 여기 이제 다른 멤버들도 막 들어올 거 아니야. 물론 댄서들만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멤버야 그러면 B, C, D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목이 맨 앞에 있는 이 멤버에게 쏠려야 되는데 다른 멤버들이 들어와 버리는 순간 이게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솔로 아티스트들한테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또 이만큼이나 걸어요. 이렇게 직관적인 형식의 안무를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보고 이야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수별로 남자 댄서와 여자 댄서들로 케미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가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엄정화 같은 케이스는 여자 댄서들보다 남자 댄서들하고 케미가 더 좋고요. 이효리 같은 가수는 또 왠지 모르게 여자 댄서들하고 케미가 더 좋은 그런 가수거든요. 근데 이번 태민 같은 경우는 확실히 여자 댄서들과의 데뷔가 좋아요. 이렇게. 좋죠. 이게 댄서들 이제 긴 머리카락들과 그리고 태민의 임팩트 이런 것 때문에 더 데뷔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분리가 돼. 배경 분리가 이렇게. 그래서 뭔가 팡팡 오잖아. 이렇게. 저는 이 부분 되게 좋던데. 좋았습니다.
자, 다음은요. 기울여 난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조용해지는 구간인데 포인트 동작을 보여주는 파트거든요. 딱 정석대로 풀려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석적이에요. 굉장히 안무 자체가 정석적인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 되게 정석적인 부분인데 앞서 나온 안무가 그대로 사용되진 않고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안무라기보다는 구성으로 맞춘 형식이고요. 특히 태민이 팔 올릴 때 여기 보면 이렇게 방금 팔 올릴 때 보면 팔이 올라가면서 댄서들 두 명이 밑으로 앉는 형식 이렇게 알게 모르게 디테일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 객기라는 표현을 아마 태민 영상에서 최초로 썼을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실력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그런 긍정적인 객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태민의 실력에서 자신감이 나오는 그런 객기가 보입니다. 오, 예. 여기서 움직이는 거 보면 뭔가 그게 있어요. 잘하니까. 약간 뭐?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저는 이 파트에서는 태민 움직임보다는 댄서들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편이에요. 데뷔가 일어나는 파트이기 때문에 댄서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태민이 살고 죽고가 판가름이 나는 파트라서 댄서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했던 파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댄서들 움직임 때문에 태민이 무빙이 좀 더 사는 그런 파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 나오는 거 여기 이렇게 잘 치는 가수가 있었나 싶더라고요. 마 태민 니 좀 치나 이로써 태민은 깡패인 걸로 보세요. 아 똥똥똥 깡패. 그리고 이 구간 전체에서 상당히 포인트가 되는 부분인데요. 2분 22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솔직히 태민이나 댄서들의 어떤 움직임보다는 음악 자체가 터지게끔 만들어져 있는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음악이 다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파트죠. 지금 이런 거. 두두두두두 이런 거. 실질적으로 태민이랑 댄서들이 하는 게 그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노래가 이런 구성이 여기 딱 맞춰져 있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이 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 끝나가는 부분이라서 큰 기대를 안 하게 되었던 부분인데 끝나면서 도미노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청 큰 반전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흐름이 슥 하고 나와가지고 보는데 눈길을 사로잡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싹싹 이렇게 가는 거. 요런 게 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민의 좀 지난 곡이긴 하죠. 리지니스를 진행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실은 굉장히 요청이 많이 들어왔던 곡인데 연달아서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 건너뛰었음에도 슈퍼챗으로 막 도네이션까지 쏴주시면서 신청해주신 곡이라서 저는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듯 시기가 지난 곡에 대해서도 라이브를 통해서 요청을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도 나름 이제 이런 업장을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 시기가 지난 곡들은 아무래도 트래픽이 덜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리지니스처럼 슈퍼챗이나 도네이션 요런 걸로 신청해주시는 것들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진행하는 속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 슈퍼챗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고려 후에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운영되는 입장에서는 금액이 클수록 빨리 진행되는 건 있겠죠. 솔직히 나도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잖아요. 자, 이번 태민 곡을 보면서 느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댄서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태민 퍼포먼스 자체에 대해서 좀 드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이전 길티 진행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이 뭐냐면 리지니스가 취향에 더 맞으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본 것도 있거든요. 근데 길티 때와는 다르지만 또 같은 결로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멤버십을 통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수많은 제 개인적인 생각들이 담긴 영상들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누어지는 그런 공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후회는 없으실 거라서 아래 들어가서 가입 버튼 누르시면 구독하실 수 있으니까요. PC로 가입을 하시면 수수료가 좀 더 적어서 금액이 좀 더 싼 걸로 알고 있어요. 핸드폰에서 바로 가입을 하시는 것보다. 여튼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도네이션으로 진행된 첫 번째 영상인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약간 코 막히는 소리도 많이 나고 하는데 일단 그거는 그거고 또 다른 거 제 개인적인 생각들은 멤버십 같이 가시죠.